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역시 결승전 나온 뜨거운 응원전. 네, 비문을 그냥 현장에서 직접 즐기시는 분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사전에 이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표를 진행했을 때 네? 윤정호 선수의 우승을 예측한 분들이 62%였고요. 그 정도죠, 네. 원래. 네, 그리고 한준호 선수는 7%. 근데 4인을 두고 봤을 때도 62%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아, 윤정호 선수의 위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세트가 중요해요. 네. 언제나 뭐 역수입이나 1, 2세트 지고 나서 역전의 명수였었는데 그런 거 말고 첫 세트 잡아야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검사하면 이제 자, 자, 네. 슬슬쩍 보다가 한번 확 달려들고요. 결빙공을 공격용으로 쓴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은백이로 다가오는 거를 결빙공 이후에 풀어버리는 해빙공으로 얼려버렸죠. 네. 아, 대단합니다. 자, 총 잡고 끌고 다니면서 자, 번개 내기! 자, 하지만 스킨 이어가지만 아직까지는 윤정호 탈출기와 이탈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자, 그리고 야, 이상기를 또 끌어모으로 캐치를 해주고요. 자, 입선 넣으면서 다시 한번 기회 받고요. 설빙장이죠. 자, 다시 한 번. 상대도 뺐고요. 상대도 뭐 엄청 위기죠? 자, 빠졌기 때문에 자, 이거 한 대 맞으면 아~ 자, 콤보 이어가고요. 자, 탈출기 맞으면 안 되겠죠?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탈출기 네. 빠졌고요. 흑공! 자, 이거! 자, 없고요. 윤정호 지금 가나가나요? 타이밍 와요, 타이밍 자, 와요. 자, 벽상이 지냈고요. 자, 결빙까지 이어가나요? 중! 자, 기절! 됐고요. 이 선수가 실수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자, 한 번 더! 얼리고! 기계는 그냥 기계가 아니거든요. 네. 자, 우승기 데미지 보세요. 역시 난 너무 잘해. 야, 난 너 왜 이렇게 잘해? 난 너무 굉장해. 이런 얼굴이에요. 기회가 오면 놓치는 게 없어. 이거 지금 컴퓨터 아닌가요? 이거 진짜 네. 오토매틱 아니에요, 이거? 진짜 오토매틱 같아요. 야, 진짜 뭔가 뭐 다른 차원의 그런 비호라고 있고요. 네. 한번 걸리면 죽습니다. 아, 정말 네. 그 마지막 그 이 표정이 사실은 윤정호 선수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기용사는 약해요. 기용선 약해요. 하지만 네. 항상 이깁니다. 자기가 잘한다는 자기 네. 잘난 척이에요. 그렇죠. 제가 네.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저게. 그렇죠. 아, 이거 공격형 결빙공. 야, 정말 대단합니다. 뭐 계속 하나씩 오늘 계속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은 안준호 선수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잠시 한 5초 정도 후에 그렇죠. 한번 흑공 잡힌 이후에 네. 거기서 그냥 끝까지 넘어갔어요. 네, 여기서 탈출기를 사용하고 동상 해제했죠? 여기서. 아, 또 수고 네, 여기서 이어졌었죠. 그렇죠. 탈출 이탈 필요 없다. 나는 안 쓸 거니까. 와. 여기서 끝낼 거니까. 네. 끝까지 가요. 자, 먼저, 다시 한번 뛰고. 아, 연화지로 화상 유지하고 유성지 데미지 엄청나죠? 화련장까지. 아, 유성지 연화장 네. 화련장 콤비네이션이 네. 그냥 HP가 녹아내려요. 그렇죠. 이 화상 디버프가 걸려 있을 때 상대방이 엄청난 추가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기공사 그냥 막 천상천하 유화 독전. 네. 네,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김승현 선수가 어찌됐든 이번 시즌에서는 본인보다 성적이 낮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의 그냥 클래스를 확실하게 그냥 다져놔야죠. 그렇습니다. 한준호 이렇게 물러설 수 없죠. 7전 4선승이라는 다전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한 세트는 아무 의미 없다. 계속 분위기만 가져가자고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이 세트는 누가 분위기를 거머쥘지 경기 속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윤정호 선수가 한 세트를 가져간 가운데 세트 스코어 1-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정말 무거운 더위와 추위를 뚫어야 결국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회를 만드는 동안에 너무 잘 버티니까. 아, 지금부터. 자, 일단 받아주고. 자, 오은백이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주도권을 쥐는 건 정말 훌륭한 플레이고요. 자, 번개백이 이후에 빈 들어오니까 바로 피하죠. 네, 이탈 행동으로, 다른 설비장으로 자, 동상 유지를 하려고 하지만 오은버 상태에서 막기, 아, 네. 자, 탈출까지 일단 두 개 다 뺐어요, 한 주로 더. 네. 자, 풀었죠. 자, SS로. 자, 동상 해제시켜주고요. 결빙공. 네, 어금바사 하나 빼놨으니까 탈출기 네. 하나 더 뺀 다음에 그 흑공이나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또 무기력 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자, 이번에 성공권을 누가, 아, 네. 이탈 이후에 전신번호 다시 뒤잡. 왔다 갔다. 아, 대단합니다. 자, 윤
김종호 선수는 정말 이 두 개의 탈출기를 활용하는 타이밍, 시간 분명히 완벽해요. 네, 지금 흑공이 자, 한준호 선수 강제로 타기 뺐죠, 탈출기. 자, 이렇게 되면 한준호 선수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대만 더 맞으면 이제 탈출기 맞았죠. 이제 걸리기 일지하고 또 자, 올라가고요. 연하를 던졌어요. 유성기 떨어집니다. 표정에서 이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잘해서 죄송해요. 아, 야, 이거 진짜 죄송한 얼굴이. 아니 이번에 퍼펙트 되겠어요? 퍼펙트 생이에요? 네, 정말 똑같은 장면에 콤보를 몇 번 주고 받긴 했지만 네. 결국은 윤정호 배스 모든 게 윤정호 계산이에요. 콤보를 넣는 중간 중간에 모든 스킬로 다 대응해 버렸어요. 윤정호가 그냥 아. 할 거 한 건데. 네, 이게 뭐 이게 뭐 그냥 할 거 이런 태연한 표정. 원래는요 네. 극장에 잘하는 소위 천재들은요 네. 본인이 잘하는 줄 몰라요. 네.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거로 보는 거거든요. 아. 맞습니다. 와, 이때부터 제어 장치를 슬슬 걸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보니 본인의 차를 다 채우고 후방 역전했는 거. 아, 한준호 선수도 어떻게든지 기회 한번 잡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범상은 사실 2단 공상을 해제하는 스킨들이 많이 버프가 되면서 네. 기공사전이 정말 지옥이었는데 이제는 할만하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아, 하지만 그런 평가를 무색하게 하는 윤종호 선수의 유시 같은 플레이입니다. 유지 시간이 아직도 길다 뭐 이런 불평들 다른 클래스들은 하거든요. 네. 점차로 유성치가 떨어지니까요. 네.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극강 무도한 딜이에요. 네. 공중에서 그냥 막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들들 떨어지는 거죠. 화련장 유성치는 이거 피해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이렇게 해놓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렇죠. 아, 지금 누가 봐도 그냥 죽어요. 네. 몸으로 아. 받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아픈 데미지. 네. 네. 근데 이거를 무기력하게 두 눈 뜨고 하늘 바라보고 있는데 유성치가 떨어지는 것을 맞을 때 간절한 선수의 기분은 어떻겠냐고요. 네. 그렇죠. 답답하지만 할 것이 없는 입장. 그러나 그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되는 게 한준호의 과제거든요. 예. 자, 아. 이번에 탈출기 하나를 어떻게 아끼고 아껴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3세트 속으로 갈게. 가보시죠. 와, 지금 응원 네, 소리가 네, 지금 많은 여성분들이 화를 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이 서렸어요. 한준호 네. 선수에 대한 응원이요. 네. 팬들도 지금 분노 게이지가 가득 찼습니다. 네. 같이 뭔가 강한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이런 화련장이 괜히 조심스럽습니다. 무슨 좀 하자. 네. 근데 이게 뭔가 이제 해보자 하면 얼어있고 암차기로 일단 기회 한번 잡았습니다만은 이탈. 자, 공방 네. 우연 들어갔죠. 자, 다시 뛰어줘요. 기장기 키치 끄. 그치, 좋아요. 탈출기. 아, 여기서. 자,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에 반격만 성공하면 한준호도 복딜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끝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아, 이제부터 약 10초 안에. 아, 이러시네. 동작. 자, 결비공. 아, 이거 보세요. 그냥 스킬을 너무 딱딱 맞게 얄밉게 너무 잘 써요. 진짜 상대방 입장에서 너무 열받게 네. 기술을 큰 기술을 작은 기술로 맞바꿔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 이거 나 결빙콩, 너 이거 나 얼음콩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 듣기만 해도 열받는데요. 아, 진짜. 예. 자, 밖으로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회복하면서 버텨요. 안주로 어떻게 됐죠? 겨우 살아나갔어요. 자, 겨우 살았지만 탈출기와 이탈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한준호 선수 정말 막막할 거예요 지금. 재방송은 싫어요인데. 자, 지금 일단 상황적으로 한준호 혼자 하고 혼자 놀아요. 자, 지적하죠. 아, 진짜 이런 탈출기 없으니까 맞아야죠. 화낼 수가 없어요. 아, 아, 이게 뭐냐고요. 이 선수 아, 지금 장난합니까 진짜. 아, 뭐 최고의 선수들 다 모여놨는데 네. 12세트 연승으로 지금 한 세트만 더 이기면 네. 그냥 무실점으로 우승하는 거예요. 아, 정말 전승인가요 이렇게 되면. 전승이죠. 네. 아, 기공사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건 기공사가 아니에요. 그냥 윤정호 클래스예요. 네. 윤정호 저게 윤정호. 네, 그냥 윤정호가 나왔어요 지금. 다, 지금 뭔가 얼굴 표정에서 답이 없네라는 표정이거든요. 네. 야, 저 사람 뭐지? 아, 네. 지금
뭐 리플레이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에 좀 더 색다른 모습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 원사이드 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치고 받고 싸우느냐가 아니라 윤정호가 한준호를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이기느냐 이런 분위기까지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치워야 됩니다. 결승전이거든요. 이런 회전백의 저항도 좀 좋아지고 또 어거마스를 통해서 흑공에 대응하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해서 프리딜을 넣어야 되거든요. 확정딜을. 네. 근데 그게 그냥 툭툭툭 치려고 하면 이러니까 진짜 이게 뭐가 안 돼요. 맞습니다. 자, 한준호 선수 그야말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네. 야,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감탄 플러스 암담한 본인의 심경을 지금 드러내고 네. 있는데 자, 사실 준결승 때도 패패승승승이었거든요. 그렇죠. 벼랑 끝부터 일어섰어요. 그 이치 벼랑 끝에서 일어나서 지금 최강의 선수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윤정호 선수를 잡아낸다면 예, 진짜 본인의 그 클래스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겨야 돼요, 꼭! 와. 자, 다시 한 번 더 벼랑 끝까지 오기는 왔습니다. 자, 앞서 준결승과는 다른 양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윤정호가 4대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우승을 거머쥐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4세트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한준호 선수의 팬들은 아직 그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준호 선수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아, 초반 경공전. 자, 자, 한준호 선수. 빙벽포는 그래도 잘 어금호와 함께 예. 견뎌내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수영범. 막으면서. 아, 탈출이에요! 끝까지 기다려서 윤정호 정말로 하지만 오른백 이어가고요. 지금까지 경기 중에서 가장 좋은데요? 자, 이거 이탈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탈까지 잘 끌고 가고 있고 결빙공 하지만 다시 결빙공 이후 네, 항상 결빙공 어느 곳 이런 것들로 네. 너무 그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좋아서 지금 이 불사에는 공방일체무공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결빙공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아, 간신히 탈출 뺐는데 이탈 남아있고 이런 이탈 못 빼고 있는 동안 탈출 또 들어와요. 아, 데미지 계속 맞아주는데요. 자, 이탈. 아, 이거 뭔가 많이 때린 것 같은데 체력이 그냥 소통만큼 달았어요. 네, 지금 원래 주방 이동을 하면 자 결빙이 없어져야 되는데 발밑에 얼음 덩어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 자 체력 회복하면서 뒤굴기. 아, 이걸 또 그래도 네. 어떻게 어떤 시나리오라도 들어가야 돼요, 검사. 자, 오염백이 근접해야 돼요. 정말 이게 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사람 빠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보고하는 거 치고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냥 그 0.1초, 0.0몇초가 본인에게는 좀 느리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진짜죠. 이거 탈출이 상관없어요. 떨어지면서 캐치해야죠 이거는. 그렇죠. 기회 왔잖아요. 왔어. 캐치해야죠. 자, 한준호. 한 번 더. 자, 과연 풀콤보 가나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요. 네, 아직 약해요. 아직 약해요. 여기서 잘해야 되고요. 하지만. 아, 네. 이거 체력은 진짜 지금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네, 이게 벽에서 이제 타겟팅이 좀 미스가 났던 것 같은데 또다시 결빙곡 얼음꽃 때리려고 힘주면 결빙곡 얼음꽃 그러다가 탈출기 쓰고 이탈 쓰고 네 속에 터지고 있는 한준호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 기술을 하나씩 꼬박꼬박 소진시키고 있어요 윤정호가. 아, 탈출기. 네, 그래도 이거 지금은 진짜 기회가 오고 있거든요. 이탈 또 돌아왔고 이탈 빠지겠죠. 기술적 우위에 번개백이 오기 전까지 조금 더 때려놔야 됩니다. 아, 다리 지금 엄청난 나지만 또 올 것이죠. 네, 얼음장이 하자마자 또 혼동장했어요. 자, 이거 이탈은 지금 빨리 빼고 마지막 기술이 캐치. 유성진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하고 있어. 불이 붙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진짜 목이 들이라니까요. 야, 귀찮은데 아프진 않아. 네. 이런 느낌이에요. 나 지금 시간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너 급하지. 지금 나 벽도 또 얼어있고. 이거 지금 마지막 그 판정까지 가야죠, 뭐. 다 얼었고. 자! 정말 지옥.
속입니다. 머릿속에 가야 될 거예요. 얼음을 어떻게 했는지 배고 싶은. 자, 피해량 판정. 자, 피해량 과연 최종 보스를 받아서 판정까지 온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 생명력 회복량이 검사. 자, 과연 여기서 자, 우승! 판정까지 온 것도 잘했습니다. 인간 아니에요, 인간 아니에요. 윤정호 제 9회 클래스. 윤정호라는 클래스가 따로 있어요. 진짜 상대방 모든 그 검사 팬분들을 이렇게 뭔가 환하게 하는, 네, 뜨겁게 오르게 만드는, 아, 그 정도로 잘한 거예요, 윤정호 선수. 자, 플레이댄스 올 토너먼트 2016 코리아 싱글 시즌 1 1위 윤정호입니다. 와, 참 이렇게 압도적인 시즌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임팩트를 안겨준. 아, 이제 화났어요. 앵글이 진짜 앵글이에요. 이거 현실 회감이에요. 아, 네. 와, 정말 게임 착하게 하네. 게임 네. 너무 착하게 하시네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윤정호 선수 지금 윤정호 선수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네,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 얼굴이 가장 행복하고 신나 있는 얼굴이죠. 맞아요. 그렇죠. 우승에서 너무 감동에 눈물 흘리기 직전의 표정이에요. 그렇죠. 지금 약간 눈물 나기 직전 얼굴이에요. 오해 있으실까봐. 네. 지난 연도에 이제 우승할 때는 딱 저 표정이었는데, 네, 딱 우승용 표정입니다. 네. 원래 평소 그때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특히 더 기쁜 것 같습니다. 마지막 4세트에서 한준호 선수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이, 네, 힘을 내봤습니다만은, 네, 막 중계를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혼자서 뭔가 캐시템이 장착된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방어력 템이 장착이 돼 있어서 공격력 딜이 덜 박히는 모습. 이 정도로 너무 안 죽어요. 이거 지금 되게 자동 반응 되는 것 같다니까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오토로 뭔가 기술이, 네, 반응이 되면서 수비를 해주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야, 그러면 야, 이거 다 눈썹 다 탑니다, 여기서. 아, 눈썹 타는 냄새. 네. 속도 타고, 눈썹도 타고. 자, 발바닥도 쓰고. 지금 자기 가장 강한 스킬들 다 쏟아붓는.